코로나19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번 변이의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누 변이라고 합니다. 누 변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세포로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백신을 맞고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항체가 있으면 재빨리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누 변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30개가 넘는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악의 경우 항체의 역할을 무력화하며 세포의 수용체와는 결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즉 애써 만든 면역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 변이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국내 해외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서도 하락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 주의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